자, 여러분, 우리 밖에 여기 어디에 뉴욕이에요? 미국인도 있네. 헤이리, 김정기 이거 들고 우리 살짝 산책 갈까요? 아, 아 감사합니다. 나 고양이 나왔어. 맛있게 먹어. 와 이거 안녕 안녕. 먹어 계속. 캔 줄게. 캔 줄까? 근데 도망간다. 안녕. 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가 우리 작업실입니다. 우리 작업실. 고고. 고고. 일단 정말 이런 거 들고 다니 어색하네요. 여러분. 헤이리 오늘 체감온도 영하 10도. 매우 추워. 매우 추워. 쌤 몇인데 이래 좀 벌써 발도 뜯네요. 예. 몇인데 지금. 예. 와 마지막 끝자락 햇빛이 저기 담장에 촥 빛나네. 예. 지금 보십시오. 와. 헤이리 마을. 헤이리 마을. 쌤 보통 산책 코스가 어떻게 돼요? 저는 외곽으로 돌아요. 이 최고 긴 코스로 돌아. 네, 그럼 얼마나 걸리세요? 그게 하면 딱 1시간 정도 하거든요. 많이 걸으시네? 그게 한 7-8천보 정도 돼요. 오. 원래는 여름 시즌에는 그렇게 거기다가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은 저 산 꼭대기까지 저기까지 올라갔다 왔어. 저기. 저기 꼭대기 저기. 진짜요? 네, 진짜로 저기 꼭대기까지 여기 그게 둘레길이 돼 있거든요. 오.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볼까요 지금? 그냥 네, 가도 되죠 거기. 얼마 안 돼요. 진짜요? 가보겠어요. 꼭대기에. 네. 어떻게 가요? 아니요. 그 길 잘 닦여 있어요. 산책로? 응. 허림씨 언제부턴가 말도 안 합니다. 여보세요. 미국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힘. 여러분 여기 헤이리인데요. 여기 뭐 이상한 박물관이라든지 뮤지엄이 되게 많아요. 오픈됐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 이게 겨울이라서 약간 썰렁한 맛은 있는데요. 그래도 주말 되면은 많은 분들이 오세요. 절로 갑시다. 자, 여기 이쪽 카페 갤러리 여기서 있잖아요. 뭐 촬영 많이 하는데 여기는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고 CF에도 몇 번 나왔던 건물. 죠? 우후 무쿠슐레? 무쿠슐레? 여기가 그 유명한 최근에 드라마에도 나왔던 무쿠슐레? 하여튼 그 식당이에요. 이 식당이 여기 맛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 자 여기 새로 생긴 건물인데 이 건물이 내가 이렇게 다니니까 꼭 여행 그거 같네요. 가이드. 네, 여행 가이드. 제 깃발 따라오세요, 여러분. 네. 같이 떠나는 지옥 여행. 와, 오늘 춥긴 추운 것 같다. 자, 여기가 맛있는 데잖아. 여기 뭐였더라? 라슐 뭐야 이거? 이거 이름 뭐예요 이거 라슐? 라실렌스? 프림 씨는 외국인인데 왜 잘 못 읽어요 이거? 프랑스 말이죠. 라실렌스? 여기 맛있습니다. 맛집. 예, 맛있습니다. 예, 빵 네. 맛집. 네? 그쵸? 왓치맨에 나오네. 누구? 맞네. 왓치맨에 나오네. 그 무슨 맨하탄? 닥터 맨하탄이네요. 저 닥터 맨하탄이 안녕하세요. 자, 닥터 맨하탄 고추 한번 불러 가자. 쉽게. 닥터 맨하탄. 예, 닥터 맨하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뭐가 됐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왜 우는데 넌? 그래. 어디 있는데? 여기 또 있나 거기? 저기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문 안 열어줘가지고 저 바로 삐졌다 저거. 열어줘라 문. 밥 줘 이거. 응. 밥 내놔라 이것들아 인간들아. 여기서 밥 쫓겨났으니까 여기서 밥 줘. 응? 닥터 메나탄 보셨죠? 평일에는 뭐 진짜 없네 사람들. 네. 어, 우리 황인용 예전에 아나운서 하셨던 그분이 운영하는 뮤직 카페. 오, 이 안에 카페예요? 진공관 오디오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황인용 짱. 이거 이렇게 촬영해 보니까요. 유튜버들 정말 힘든 직업이네요. 그죠. 할 말도 없고. 할 말 있지. 머리도. 근데 계속 말하면 삐삐삐 처리만 할 거. 머리도 없고. 네, 머리, 그리고 귀도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소리도 안 들리기 시작해. 이명이 들리기 시작해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겨울 헤이드 진짜 뭐 볼 거 없네요. 바람만 드립다 불고. 너무 춥다. 예. 네, 이런 데서 예술적 영감이 떠오를까요? 절대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습니다. 저는 어떻겠어요 지금. 머리 뚜껑이 날아간 것 같아요. 이미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너무 힘드네. 눈알이 들립니다. 진짜 눈 깜빡할 때마다 뿌드득 소리 나요. 지금 이제 안경 다. 너무 힘들다. 저 보세요, 죽음의 새가 울고 있잖아요, 까마귀. 비웃고 있다 우리 촬영하는 거. 여러분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내 귀. 진짜 떨어져 나갔어요. 진짜. 귀 없어졌어요. 이것도 얘도 막 휘어지고 엉망이다 진짜. 겨울 너무 추우니까 막. 근데 진짜 이 길을 혼자 다니신다고요? 예. 일로 가야 돼. 나 이거 좀 들고 있어 보세요. 무서운 거야. 이거 좀 들고 있어 보세요. 선생님 이제 앞이 안 보이실 거예요. 응? 아름답군요. 머리가 싹 넘어가야 되는데 머리 안 넘어가고 머리만 띵하다. 김정기 쌤이 맨날 이쪽으로 산책합니까? 네. 언제부터 산책을 시작했어요? 제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병역 판정을 받은. 아, 근데 여기 해일이 오니까 산책하기는 좀 나은데. 예, 해일이 좋아. 오기 전에는 어디 산책했어요? 우리 동네도 좋아요. 출근 전에 하고. 예, 출근 전에 하고. 오. 하루에 한 만 2, 3천보, 많은 날은 만 8천보, 2만보 이렇게 걸었습니다. 아, 휴대폰으로 이제 그 체크하네요. 예. 와. 그래서 쭉 가다가 솔직히 혼자 다니잖아요. 예. 산책. 예. 그 여기 도착하면요. 예. 저런 거 다 하지 않나요? 아니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에이, 이렇게 쓰니까 하잖아. 안 했습니다. 진짜로. 오, 근데 좋은 게 있는데요? 네. 여기 엄청 좋네.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그것도 하고 또. 이거 좋네. 파채 상채 따로 놀기. 또 선생님 여기 무릎 갖다 대보세요. 둥시. 와, 저 노을을 맞으면서 태릉 선수촌의 저녁은 이렇습니다. 이야, 거기 미국인도 한번 해보세요. 미국인 해보세요. 응, 잘하네. 이번에. 네. 우리 매일 와야겠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와, 이거 좋은데 진짜? 오! 파! 오! 파! 할 수 있다! 자, 일로 건너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 좋아요. 여름 때는 여기 맨발로 다녀야 됩니다. 오픈 좋습니다. 낙엽바 있는 네. 소리. 여름에 맨발로 다니면 지압 효과. 우와. 예정에도 없는 갑자기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네. 됩니다. 네, 진짜 우리 산에 가는 겁니다. 꼭대기에. 대박. 네, 삽 들고 왔나? 한 번도 해야지. 4명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3명만 오는. 네.
천천히 호반 가면 위에 가면 땀나죠? 아니요.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생각보다 가파른데요? 예. 평소에 걷는 거 좋아요?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오늘 뭘 그릴지. 아, 뭐 음악 같은 거 듣는 건 아니고요. 아이팟. 이제 먹은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돌아다니. 그놈의 아이팟. 그놈의. 에이씨, 사준다, 진짜. 예? 아이팟 가져가신 분 다시 돌려주세요. 에이, 진짜. 준이 엄마 화이팅. 준이 엄마. 자. 못 살겠네. 정상인가요? 아닙니다. 어? 이제 요 편한 길 있어요. 선생님도 겨울대구는 얘기는 안 해봤다고. 예, 겨울대구는 저 그냥 크게 외곽만 크게. 원래 가을 때 때문에 그거 뭐지? 핑크몰인가? 핑크몰인가? 어, 핑크몰. 여기 조금만 걸어가면요, CJ가 지금 그 지어놓은 멋진 촬영센터가 보여요. 우와, 저 보세요. 오? 우와. 죽이네. LA에 진원해놓은. 예. 멋지네요. 춥진 않은데. 비가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콧물도 닦으십시오. 콧물도 있나요? 네. 여기가 영어마을. 응? 영어마을. 잉글리시 빌리지. 이제 여기가 덥습니다, 해발 몇 킬로죠? 해발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뭐 희박하고 이런 거 없네요. 네. 저거 보십시오. 저 거대한, 와, CJ죠. 오. 여기 그 어디야, 미국에 우리 LA 갔을 때 윤지버섯 스튜디오? 어, 그런 거 지으면 되겠네요 나중에. 네, 유명해지면. 그렇죠. 그 뭐냐, 오징어 게임 그런 테마파크 만들고. 헤일이 좋네요. 헤일이 좋아요? 네. 와, 여기 정말 좋다. 겨울에 오니까 더 좋네요. 저는 이쪽 동네가 파주 쪽이 저녁 노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맞아. 근데 우리 잘하면 저녁 노을 볼 수 있겠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기가 원래 핑크뮬리 지역인데 오. 가을 되면 정말 예뻐요 여기. 오. 근데 지금 다 젖어 그래. 핑크색 좋아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즘. 예. 그럼 우리 2022 책 표지 색깔 뭐로 한다? 여보세요, 중요한 건 핑크잖아요. 오케이. 그럼 핑크래요 요번에? 네, 솔직히 지금 팬티 색깔도 핑크입니다. 핑크. 원래 흰색이었는데 하도 안 가렸다 보니까 핑크 색깔. 노란색을 넘었어. 몇 번 피똥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버리지 마십시오. 박물관에 버릴 수 없어서 지금 몸하고 일부가 돼서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다. 우리 참 적극적으로 왔어. 물 하나 안 들고 왔네. 이게 준비해놓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지리산 갔을 때도 물 하나 안 들고 올라가가지고, 와, 그때 제 와이프를 꼬신 게 길에서 주운 방울토마토 하나를 내가 먹지 않고 서수연에게 양보했을 때, 서수연이 그때 아, 와, 이 새끼 내 거다 이제. 이거 내가 이 새끼랑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우와, 보셨죠? 멋지죠 여기. 네. 야, 핑크색 그 도네 여기 있죠. 그죠. 밑에. 자, 여기 현지 쌤 집 여기 있네. 어? 나 찍혔네. 찍혔네 현지 쌤 여기. 창문 닫고 여기 현지 쌤 발 빨개붙고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자, 이 꼭대기입니다. 파주 전체에 우리 헤이디 전체도 보이고요. 주변 마을 멀게는 북한까지도 보여요. 여기 이제 북한이에요? 예, 여기 북한이에요. 여기. 여기가 남한 땅이고, 요 강은 강만근 북한이었어요. 바로 지금. 저거 집 있는데? 네. 네. 근데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네. 바로 어 총나루. 와우.
자, 여러분. 내려가서 또 볼까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작업실 풍경이 이렇습니다. 제가 또 걸어다니는 코스가 이래요. 근데 오늘 지금 저녁이라서 저녁 딱 질 때네요. 분위기 좋네요. 하여튼 이렇게 오늘 브이로그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